바로 엊그제 같은 일이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여러분과 더불어 지난 60여 년 동안 참모님 모시고 호수길에서 활동하던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2020까지 지금 참모님께서 바로 지금 아프리카에서 큰그 승리를 주관하시고 이제 오시는 길이신데요.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님을 중심으로 2020까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배려를 가지고 가야 되겠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보이시라고요. 여기 다리가 우리가 다들 통일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단신가 아시죠? 단신가를 지은 정몽주 선생의 선주교예요. 개성에 갔을 때 제가 여성연합 활동하면서 개성을 여러 번 갔었는데, 개성에 갔을 때 찍어 왔는데, 이렇게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다리를 여기다 놓았습니다. 이쁘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길에 들어서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북쪽에서 왔어요. 제가 북한에서, 거기는 국민학교라고 안 하고 인민학교라고 하죠. 인민학교 2학년 다닐 때 여기에 Galindo's is a North 선임했습니다. Korea. 그래서 그때 가족과 같이 피난 길에 나섰는데요. 참 부모님처럼 북한에서 태어나서 1950년도 12월에 6.25 때는 북쪽에 있었고, 일사후퇴가 시작되면서 12월에 가족과 같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바로 저예요. 100일 때 사진입니다. 100일 때. 저희 아버지이고 우리 어머니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원산의 수산 전문학교의 교수로 그때 계셨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배를 타고 원산부두를 떠날 때 저희 아버지는 인민군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 뒤로 아버지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참 잃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어린 자녀들이 정말 배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 보셨죠? 네, 국제시장 공사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십 년 만에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처음으로 오래 동안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 영화는 이제 흥담에서 철수하는 그 피난민들 얘기였는데, 저희는 원산에서 그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남쪽에 그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 가서 몇 달을 지내고, 그리고 부산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1952년도에 강원도 원주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마침 이화전문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남쪽에, 물론 고향의 원산에서 사셨지만은 남쪽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화전문 나오신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많이 계셔서 원주에 이화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되는데, 원주에 가서 저희 어머니 가상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화전문 가상과를 나오셔서 원주에 가서 원주여고, 그때는 원주여자상업고등학교였어요. 이화학교를 세우면서 인문학교만 세울 수가 없다고 해서 상업고등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가사과목을 가르치면 어떠냐, 그런
그냥 손을 받아가지고.